아, 북한산 국립공원 정릉지구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다 얼음이었는데 이젠 얼음이 녹고 저기 일부만 얼음이 얇게 있네. 물소리가 시원시원하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어가지고 물소리가 안 났었는데 물소리가 이 구간이 여름 되면 여기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발 담그고 음식물을 먹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있죠. 여기 보면 음식물 저기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. 여기다가 가져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GDP든 GNP가 올라가면 뭐하냐고 수준이 그렇게 못 따라가는데 선진국 수준은 선진국이 아니야 우리나라 내가 봤을 때는 아직도 개발도상국 개도국에서 좀 지나서 그냥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건데 그냥 문턱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선진국 쪽에서도 초반에. 이게 국립공원에서 허변행위나 엄중행위를 했을 때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가 되는데도 아직도 저기 숨어가지고 허변행위 하는 사람들이 많도록 발간이 되는데 과태료가 많이 상향 조정됐지 이게 그 당시에는 50만 원이었나 20만 원이었나 하여튼 대폭 상승됐지 상승해도 숨어가지고 허변행위도 하고 할 사람 하겠는데 건전되지가 않네 아주 건전되지가 않아. 여기 이제 정릉 계곡인데 여기는 특별 보호구역 출입금지구역이라 가지고 위반시에 과태료 50만 원 이하가 부과가 되는데도 이 표지판이 있어도 그냥 들어가요. 예, 한국 사람이 한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닌데 읽기가 싫은 건지 쳐다봐도 무시하는 건지 들어가서 그냥 예, 그렇고 있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데 이 청소년들이 뭘 배우겠냐고. 예? 불법이 잘 막 그냥 막 낸대고 눈 감아주고 잘못되어 있는 거죠. 예.